난 다 못 풀었어. 쉽지 않아.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갈까?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포트라인에 맞게 떴습니다. 취업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네. 계속되는 강사님의 뼈 때리는 시간. 아, 우리 진성님은 평소에 진짜 그 문제도 꾸준히 열심히 푸셨고 그래서 그 좀 의아했어요. 막히면은 그 순간으로 이제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서 뒤에 코드가 안 적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코트에 볼 때는 이렇게 시간 제한을 많이 두고 하진 않으니까 매일매일 이제 한두 문제씩 풀어보면서 계속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오후 6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다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가는데 진석 씨는 어쩐 일인지 남아있네요.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이제 멘티분들이 모였는데요. 사피에서 준비한 현업 개발자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군요. 경영학과 자체가 어느 부분이 만점 이점이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돼서 혹시 멘토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여내신 부분이 없으실까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슈라던가 뭐 은행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내가 가진 경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업계에 취업한 사피 선배에게 소중한 경험을 얻는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과 관련된 개발자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주시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석 씨가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을 담아 뭔가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아, 지원서를 쓰는 거였네요. 금융권 이런 쪽에는 어떤 자격 요건들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역량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지 이제 자소서들을 몇 개 써내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준비했던 거를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많이 늦었다고 스스로가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느라 개발자의 길에 뒤늦게 뛰어든 진석 씨. 그래도 사피에서 다양한 기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는 사피 취업 특강 시간입니다. 입과생들에게 자소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취업 꿀팁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경험을 정리합시다 라는 테마예요. 다들 취업에 간절한 만큼 초집중 모드네요. 그런데 세경 씨는 취업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데요. 물론 취업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사피에서 알려주는 기술들 최대한 다 공부하고 취업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같이 물어볼 수 있는 동료도 있는 곳은 사피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로지 배움과 취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피에서의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기에 후회가 남지 않게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면서 이 시간을 빼곡히 채워나갑니다. 오늘은 진석 씨네 교실이 떠들썩합니다. 나중에 이제 교환하실 분들은 교환하셔도 돼요. 수업 중에 제비 뽑기? 무슨 일이죠? 7번입니다. 그리고 이게 팀 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표 순서를 정한 건 바로 1학기 최종 프로젝트 때문이라는데요. 뜻이 맞는 두세 명이 모여 실제 웹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어보는 1학기 최종 프로젝트입니다. 진석 씨의 파트너는 평소 친하게 지내온 웅기 씨. 두 사람의 목표는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체육시설을 찾아주고
시설의 여러 정보를 알려주며 회원권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 우리 1차적인 일단 목표를 도전을 해보고 그러고 이제 부가적인 것들을 또 완성을 해보도록 하자. 그럼 세경 씨는 어떤 걸 만드는지 볼까요? 세경 씨 팀은 게시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개발 공부를 도와줄 멘토를 찾을 수 있는 사피 수강생 맞춤형 게시판입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을 구현을 하되 배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우리가 찾아서 이거를 공부를 해봤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직 배우지 않은 최신 기술까지 넣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세경 씨. 근데 이거 2주 만에 할 수 있나?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뭐 이것도 써보고 싶고 저것도 써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내 능력이 거기까지 되나 약간 그게. 지금 가서 해. 바로 해야지. 그래요. 꿈은 클수록 좋다니까 야심차게 시작해봐요. 설정 어떡하지? 그렇게 불타오르는 2주가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를 멋지게 완성하고 싶은 마음에 다들 열심인데요. 엘라스틱서치 그걸 해보자 그러면. 사피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검색엔진 툴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세경 씨. 새로운 기술을 하나씩 넣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근데 지금 얘가 이걸 못 찾고 있잖아. 계속 붙잡고 있긴 시간이 없을 텐데 괜찮을까요? 진석 씨네 팀은 잘 되고 있어요? 잘을 바로 전부 진짜 시뻘건 거 뭐야 이거? 아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장 안 하고 갔어 혹시? 그거는 말고 이제 진짜 리얼한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